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지지부진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0.3% 내외로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,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오늘 시장은 사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세를 좀 보였다가 전강 후약장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사실 미국 시장도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만 CPI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하락한 이후부터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한국 시장 역시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좀 뒷받침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오늘 시장은요, 외국인의 수급들의 영향을 더 받는 장세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들보다도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이고요. 코스피 종합지수는 0.2%의 하락인 반면에 코스피 200은 0.5%, 코스닥 종합은 0.26% 하락인 반면에 코스닥 150은 0.78%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장의 대형주들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시장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다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오늘도 환율은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장중 1397원까지도 터치를 해주면서 1400원 자리까지 가까이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1400원에 가까이까지 도달하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또 한편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시장에서 움직임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시기보다는 모멘텀이 좀 강한 이슈가 강한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최근 들어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죠. 푸틴의 퇴진 요구가 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로봇 ETF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보니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들,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좀 포트에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자, 시장 일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또 가는 섹터나 가는 업종들은 계속 올라가는 뭐 이런 좀 편중된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지 힌트 좀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로봇 섹터 중에서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.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와 스마트폰 장비와 같은 제조 기기에 대한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로봇 제어기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발 매출이 상당히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최근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을 이용해서 모빌리티 사업으로 좀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삼성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자동화 기기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산 라인에 있어서 자동화를 만들겠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발표가 됐었죠.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은 여전히 좀 유효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물론 로봇 섹터들도 강한 추세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ETF로 인한 기관성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좀 공통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테니까요. 그 점 참고해서 보시고 특히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 수급이 4거래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봇 관련 아지넥스텍도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